솔고바이오라는 종목인데요. 네네. 네, 솔고바이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을 왜 그 특징주로 뽑아봤느냐? 그 이유는 말 그대로 저가주가 이제 바닥에서부터 상한가를 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.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이런 종목들이 이제 한번 상승을 하게 되면은 탄력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관심을 갖고 보자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오늘 상승한 이유, 상한가를 간 이유는 수소 차가 아닙니다. 네. 수소 생성기에 수소 생성기. 수소 생성기? 그럼 집에서 그렇죠. 수소수라고 아세요? 알죠. 몸에 굉장히 좋다고 피부에도 좋고 뭐 항산화도 되고 그렇다고. 네, 저도 네. 그 수소수에 좀 관심이 있어서 쭉 찾아봤는데 거의 글만 읽어봤을 때는 만병통치약이더라고요. 그거만 먹으면 네. 뭐 절대 병이 안 걸리고 암이 안 걸리고 굉장히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건데 이거를 미국에서 특허를 받았어요. 미국에서 특허를 받아가지고 그 이슈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솔고바이오라는 종목이 상승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. 2015년도 이때 2014년도 후반부터 해서 상승을 급등을 했었는데 이때도 수소수 얘기가 나왔었어요. 네. 이 회사가 수소수 생성기 그를 만들고 실제 시판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그래서 아마 수소수 기계를 집에 갖고 계신 분들 꽤 많을 거예요. 이때 한창 2015년도 이때 인기가 많았었거든요. 그래서 이때 이제 수소수기를 사신 분들은 뒤에 한번 살짝 보세요. 그러면 10개 중에 한 4개는 솔고바이오 거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. 그래서 실제 수소수기를 하는 회사고요. 이게 이제 미국에서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도 진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뉴프라이드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 마리화나에 대한 그 합법화와 그다음에 특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상용화에 대한 부분들을 허가를 받는 부분에서 허가가 떨어졌 기 때문에 지금 갭등이 급등을 했었던 부분이라면 네? 솔고바이오도 이제 그런 리앙스로 한번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해서 솔고바이오 오늘 특징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. 네, 솔고바이오 가격이 지금 오늘 상한가까지 치솟았는데 699원이네요. 약간 그런 세일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. 뭐 39,999원 뭐 그런 네. 느낌이라서 괜히 좀 솔깃하네요. 솔깃하네요, 솔고바이오.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가주라고 해서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고 저가주라고 해서 매수를 하면은 더 좋을 거다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.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이슈와 그리고 회사의 내용을 보는 거지 그 주가가 얼마든 상관은 없다.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저가주라고 해서 너무 좋아할 필요도 너무 기피할 필요는 없다. 이 네.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